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녀 양육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은 세상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따라 진행하고 훌륭한 인물 만들기 위하여 위인접을 읽고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걸 막 고대를 뽐받으려고 애쓰고 이래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확신한다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세상 방식을 따라 내 욕심, 내 방법대로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지 말씀을 근거로 삼아 성경에 나타난 자녀 양육 원리에 대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가슴 속에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룬 사람치라면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년 믿음의 사람 요셉. 아무리 가슴에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비전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시구덩어리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포부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갖고 주지 않으면 싹이 나기가 힘들고 싹이 나도 자라기가 힘들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보면 두 번의 연속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꿈은 하늘의 열한 별과 해와 달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을 때 어느 형제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만일에 요셉의 이 꿈을 우리 형들이 도닥거리며 그래 우리는 못 꿨지만 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형제 아니냐 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로 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 이름도 달라지게 역사할 것입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미워하고 죽일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요셉, 아들의 가슴에 심겨진 꿈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한 아버지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탄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쏟고 쏟으면서 파란만 당한 인생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꿈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 막내 요셉이라도 그 당장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말을 해도 마음속에 심고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인 비등한 꿈이 여기 와서 돌아보니 이루어졌음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의 어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심겨지도록 자라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꿈을 꺾어버리고 밟아버리지 한 번이라도 한 번에 자신이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 억장 무너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고 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 자신의 계명도 다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질의 부자로 이 땅의 삶으로 끝나겠느냐 아니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길로 갔다면 물질 다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어도 굶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리고 만일에 주님과 함께 따라갔다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젊은 청년의 이름이 모델이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앞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보다 물질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상적인 문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착한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막 하면서 아무 세상적인 메뉴를 따라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에 감싸줘야 되고 피 묻은 주의 손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말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서의 삶이 물질의 부자가 가는 길을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이 가는 길로 따라 믿음의 부자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들 자식 볼 때마다 네 잘 부자 되라, 네 잘 되라, 믿음이 부자 되는 것을 환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자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을 땀과 눈물로 심고 뿌리고 갖고 줄 때에 가문을 빛내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2014년도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어려운 주먹 쥐고 아멘 전진하다가 기적의 현장의 주문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가신 길 아멘에 따라가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 바꿔보면 부모님은 이리 해야 되지만 자식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아멘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따라가도록 부모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뚫쳐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깨달은 것은 아무리 꿈이 거대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앞에 나타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리의 깃발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저기 펄렁이는 잡으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므로 훗날 제반은 땅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어둠이 많을 때에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하면 앉지 말고 예수님 따라 훈련받아 가야 예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훗날에 자기가 세우는 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원하면 지금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먼 장애물 경기 가는 동안에 땀도 눈물도 피도 흘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땀 고난을 두려워하면 꿈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훗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 승리의 아름다운 중형이 되기를 원하거든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원치 마십시오. 마음대로 그래 가지 말고 오늘 하음 공부해야지 네 공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 뭐 조금 아프다 하면 그래 가지 마시면 쉬어라 엉금엉 끼었어도 교회 갔다 와야 되고 신앙을 믿음으로 길러야 하신 훗날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그날이 올 것이지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장성해서 절대로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한다면 아멘입니다. 내 대출을 메고 내 피를 받은 내 자식들이 훗날 남들이 오래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도록 기도하며 훈련시키게 됩니다. 아멘.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은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활의
영화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하면 아멘.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해도 고난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불행한 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귀한 자식이 누구나 안 귀합니까? 누구나 안 귀합니까? 교회 와서 우리 요아보 영화보라 하지만 요아보 좀 되고 유튜브 좀 되면 일주일 내내 기도 손잡고 기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엄마에게 방해 안 되도록, 만일에 그렇게 방해되고 이러면 집에 와서 밥을 굶이든지 구경하든지 정신 차려도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뭐 교회가 이만큼 크지 않잖아요. 대구는요 집가고 요래 쭉 있는 저 뒤에 앉는데 아이가 얼마나 이게 그 뭐 절대로 나라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괌을 팍 짓버리 갑자기요. 괌을 지르면요 앞에 설교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 설기 잡버리. 설기 잡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막 와 울어 보니까 지금 그때 유아실에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들어 나가가지고 막 작살냈죠. 그래서 아 교회에서는 과음 짓면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뭐 미강 뭐 가면 그대로 그래 아 예배 시간은 빼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 가문이야 가문. 그 집에 그런데 예배를 떡 드리면 아이가 옆에 앉아서 다 앉아가지고 다 끝까지 앉아. 어른도 못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앉아가지고 앉아 있다면 예배드리는 목사도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야. 훈련이 훈련.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아멘 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훈련시키자. 여기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 내 손자, 내 손녀, 내 가물이 훗날 멋진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부모님들만에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자식들은 우리 어버이가 내가 이런 인물 되기 위해서 우리 어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알고 부모님께 그렇게 해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훌륭한 인물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봉사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을 많이 많이 뿌려 놓아야 됩니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보고 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봉사에 땀방울 흘리는 것이 힘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정말 나중에 내 자녀가 잘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땀과 눈물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존경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할 수 있는 자식을 두기 위해서는 이만할 때 땀방울 많이 흘리고 기도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님이 만약 그렇지 않거들랑 엉뚱한 놀러 많이 다니고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 돈 뻔히 아는데 헌금하기보다 백화점 옷 사입고 다니고 이거 봉사하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하거들랑 엄마 아빠 손잡고 아빠 엄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훌륭한 인물 되기 위해 하거들랑 성령의 중요이 되기를 원하거들랑 그룩한 제들의 땀방울을 많이 흘려주시고 기도의 눈물 많이 뿌려주세요. 붙들고 애월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 듣기 전에 우리 어버이들은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성령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꿈이 자라도록 부모님은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더 많이 뿌려야 합니다. 물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내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의 가슴에 있는 꿈이 자라도록 나는 십자가 붙들고 더 많이 울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님의 결단과 각오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선물을 잘 양육했다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아멘. 2014년 어린이 주일은 왜 이렇게 암울한지 답답한 마음에 밖에도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어버이 된 마음이야 어찌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앞으로를 향하여 중지할 수 없고 돌아볼 수 없고 가야 되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도전 속에 충격 속에 말씀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자녀된 어른들은 첫날 많은 아이들에게 눈물로 예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신앙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부자 되는 것보다 믿음이 부자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데 우수한 대학 나왔다고 부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수한 대학 나와 20, 30년 지나면 부모님이 외로운 가슴을 안고 울어야 될 날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물질 많이 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물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벌어진다는 사실들 모르십니까? 그러면 물질이 언제나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면 비참하게 폐인되는 자식 보면서 잘못 키웠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단 믿음이 부자 되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책임을 다하세요. 훗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열방을 가슴 있는 아름다운 멋지게 서기를 원하거든 예수님 가신 길 아멘하며 따라가도록 훈련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